그 집이랑 단둘이 옥상에서 찰싹 붙어서 다정하게 얘기하는 건 괜찮고 장모랑 상가집 가는 건 싫어? 왜? 그 집에가 나달고 오지 말래? 얼마나 슬픔이 크십니까, 부장님? 와줘서 고맙네. 아이고, 얼마나 애달프세요, 그래. 아, 예.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 볼 수가 있나요? 제가 어찌나 놀랬든지. 아버님이 어쩌시다가 그래? 어머님이십니다. 예? 빨리 오게나. 야야야, 니네 장모님 왜 오신 거야? 그러게, 사위 직장 상사 상가집까지 쫓아오는 장모님 진짜 처음 봐요. 대단하시다. 한잔 할래? 인사했으면 얼른 가야지. 우리 선영이 기다리네. 저는 그럼 이따 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어머, 대장님! 이제 운전기사도 쓰세요? 역시 처갓집이 부자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처갓 친척되는 분. 아,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혹시 운동하세요? 몸매가 장난이 아니시다. 저기 건배 하시죠. 건배. 저 사실 나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하시고. 아이고, 매형이시니까 저한테는 당연히 형님이시죠. 저기, 그나저나 아까 우리 회사 앞에서 만난 미수는 어때? 엄청 이쁘시더라고요. 아니, 그치? 내가 보기에도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불렀는데 괜찮지? 여기요? 여기? 좋지요. 저기 오네. 영미 씨 여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탈출한 거란 말이야? 아, 너무 답답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잘했어. 그나저나 요즘 같아선 내가 집사람이랑 결혼한 건지 장모랑 결혼한 건지 모르겠다. 집 생각은 잠깐 잊어. 이러고 있으니까 어릴 때 생각난다. 그때 너랑 나랑 오죽 붙어 다녔니? 그랬지. 누가 물어봐도 우리 서로 결혼할 거라고 했었는데 기억나? 어? 그럼. 정말 이 시간까지 일했단 말이야? 예, 제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모셔오는 건데요. 엄마, 이 사람 피곤하겠어. 여보, 들어가자.
아, 잠깐. 아우, 이거 술하고 안주 냄새 아니야? 아, 그게 저 춘식이 동생이랑 바로 집 앞에서 딱 한잔 했습니다. 팀장님. 어, 비스. 대리님. 고마워. 고마워. 아니 저기 어제 춘식이 동생은 잘 만났어? 네. 아, 그런데요. 그분 자기 사업체도 갖고 있으시다면서요? 너? 팀장님 장모님이 스폰해 주셔서 꽤 큰 스포츠 센터도 운영하고 계신다던데. 역시 부자 집안이랑 스케일이 다른가 봐요. 어. 아, 맞다. 그런데 저 어제 깜짝 놀란 거 있죠? 왜? 사모님, 재훈이시라면서요. 아, 우리 팀장님 진짜 이해심도 깊으시다. 뭐? 무슨 소리야? 민수 와이프가 재훈이라니. 왜요? 설마 모르셨어요? 뭐? 어떡해. 어, 제가 괜한 말 한 거 아니에요? 에이, 저기 올해는 안 사셨대요. 저기 한 1년 반?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냐고 묻잖아!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한 게 문제야? 사실이 아니야! 그게... 처음부터 속으라고 속인 건 아니고... 자네, 나랑 얘기하세. 일단 그 얘기 안 한 건 미안하게 됐네. 아니, 그게 미안하다고 될 일입니까? 예? 이건 엄연한 사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혼인신고하기 전에 이혼했어. 그리고 요새 그게 무슨 큰 문제라도 되나? 지금 그게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따지려고 들면 나도 따질 게 없는 건 아니야. 예?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불임검사 받은 거 말세. 임 박사님한테 연락 왔는데 자네가 문제라더군. 예? 제가요? 제가 불임이라고요? 자네 상처받을까 봐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는데 그런 말한 내 심정은 어떻겠나? 선영이는 어떻고?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왕 부부의 연맺은 거 서로 상처 보듬어가면서 더 잘 살아야지. 안 그런가? 여보 지금은 아무 얘기도 하기가 싫다. 그냥